김철민 씨의 사연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철민 형 잘 지내나 모르겠네요. 저희 개그맨, 개그맨 동기가 김철민이라고 있는 너훈아 씨 동생. 나훈아 씨 말고 너훈아 씨 있잖아요. 월드컵에서 우리 선수들을 응원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종로의 한 호프집에 자리를 잡고 초장부터 월드컵의 분위기에 취해서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경기 시간이 임박하자 테이블이 꽉 차더군요. 결과는 대한민국 승! 저는 그라운드의 선수들을 보면 마치 현장에 있는 듯한 감정을 느꼈어요. 경기 끝나고 몇몇 선수들이 상대편의 유니폼을 바꿔 입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 남자와 눈이 마주쳤고 우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붉은 티셔츠를 벗어서 바꿔 입고 뜨거운 포옹을 했어요. 그래, 이게 바로 진정한 선수와 팬 간의 스포츠 정신이다. 그럼 저랑 다음 경기 때도 또다시 만나 응원하자는 약속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뜬 저는 경악을 했습니다. 승리의 기쁨에 옆 테이블 술값을 제가 계산했더군요. 그리고 어제 바꿔 입은 티셔츠 등에 인쇄되어 있는 글귀. 녹색 어머니의 요가 교실. 어머니 요가 교실. 그것도 이 더운 여름에 긴팔. 내 건 나이스 매장에서 산 정품인데 비싼 건데 요가 어머니들 단체 티셔츠랑 내 거 나이스 티셔츠를 바꿔 입다니 어느새 제 눈가엔 촉촉한 이슬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르헨티나 경기엔 요가 교실 티셔츠를 입고 집에서 혼자 응원했습니다. 진짜로 보냈어요. 와, 사진을 보냈네요. 진짜로. 아, 미치겠다. 이 사람 얼마나 좋았을까? 요가 교실 벗고. 어, 완전 신났죠. 네. 나이스에서 가져온. 네, 술값도 내주고. 허준영 씨. 조회수는 76건, 추천수는 7건입니다. 저에겐 아주 귀엽게 생긴 16개월 된 민성이라는 조카가 있습니다. 주말에 가끔 누나 집에 가서 조카를 봐주는데 녀석이 요즘 하나하나 말을 배워가고 있죠. 밥, 아빠, 엄마, 김치 등등 몇 가지 단어를 습득한 민성이는 저희 주입식 교육으로 인하여 조카라는 단어를 습득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민성이에게 민성아, 민성이는 삼촌이 뭐라고? 물으면 민성이는 아주 귀엽게 조카! 라고 대답했고 저는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민성이는 왜 웃어. 반드시 삼촌이란 단어가 들어가야만 조카! 라고 대답하더군요. 예를 들면 동네 아주머니께서 민성이는 아줌마의 뭐라고? 물으면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크게 울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시골에서 부모님이 올라오셨죠. 누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좀 늦었어요. 근데 도착해보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누나에게 물어보니 상황은 이랬어요. 어머니와 누나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민성이를 안고 매형과 함께 TV를 보고 계셨는데요. 아버지께서 민성이에게 말씀하셨답니다. 아이 민성아, 삼촌이 빨리 와야 우리 민성이도 밥을 먹을 텐데 그치? 그렇지? 그러자 민성이가 대답했습니다. 조카! 순간 집안엔 정막이 흐르고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카! 조카가 그렇게 웃겨요? 조카가? 이게 그 카드에 조카 있잖아요. 네, 조카. 아버지께서는 삼촌 조카가 아닌 다른 뜻으로 받아들이신 것 같았어요. 아, 다른 뜻으로요? 아, 저는 그게 아닌 줄 알았죠. 카드 치시나요? 네, 아버지께서는 네. 민성이에게 다시 물어보셨어요. 누구요? 대체 어떤 놈한테 배운겨? 너 삼촌한테 배운겨? 삼촌이 또 들어갔죠? 조카! 그럼 아빠한테 배운 거야? 어? 아! 민성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뭐요? 아빠한테 배운 거야? 민성이는 더 큰 소리로 울어댔고 결국 매형이 범인으로 몰려. 부부싸움을 자주 하냐는 둥 애 앞에서 욕을 자주 하냐는 둥 전직 경찰 출신이신 아버지께 취조를 당하시며 팔을 꺾고 몸수색까지 하시겠다는 걸 겨우 말렸습니다. 그날 이후 매형은 민성이와 말을 섞지 않아요. 죄송해요 매형. 아직 밝히지 않았나요? 방송을 통해서 우리 허준영 씨가 네. 밝히신 모양인데요. 네. 박준영 씨의 사연입니다. 그만 더. 아는 형이 해준 군대 이야기입니다. 형은 이등병 시절에 유난히 많은 갈굼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새 후임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형은 드디어 나도 부려먹을 수 있는 특권이 생겼다! 희망에 부풀었다고 해요. 새로운 후임은 떨리는 목소리로 우렁차게 이병! 엄! 원! 희! 땡땡부대 자대 배치를 명 받았습니다! 충! 수! 신고를 마치고 군 생활을 하는데
유난히 그 이등병이 실수가 많더래요. 형은 이때다 싶어서 야 어머니 일 그딴 식으로밖에 못해? 말하고 나서 보니까 왠지 엄마한테 욕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 때 뭘 시킬 때나 기합을 받을 때도 야 어머니 뭐 좀 갖고 와. 이름이 어머니예요? 네 어머니. 야 어머니 죽고 싶어. 야 어머니 죽고 싶어. 야 어머니 죽고 싶어. 어머니.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사투리가 없으니까요. 네, 사투리가 없으니까. 사투리가 없으니까. 네. 말을 할 때마다 왠지 모를 자괴감이 들어서. 야 누가 보면 싸가지 없어 보일 텐데. 그렇죠. 그 형뿐만 아니라 형의 고참들도 일을 시키지를 못했대요. 어머니 이게 뭐야? 결국 엄원희 후임은 편안하게 군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제 화내면서 반말하면 무조건 이상한 완전 느낌이. 이상한 거죠. 야 어머니 물 좀 갖고 와. 이상하잖아. 이상하잖아. 어머니 너 죽을래? 이상해요. 야, 이상하죠. 임지우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여자예요. 쿨한 여자. 알았어요. SBS 라디오의 컬투쇼가 시작하고 나서 2시 타실 컬투쇼의 애청자입니다. 최재훈 오빠가 나오시는 사연 직분명은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특히 할아버지나 할머니 사연을 좋아하는데요. 평소 다른 분야의 사연을 들으면서 솔직히 뭐야 저거 다 뻥 아니야? 참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황당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정말 행운이었어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 한 분이 제 쪽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길을 물어보시려나 했는데 갑자기 대뜸 아무런 설명 없이 하시는 말씀이 뭐 이런 할아버지가 다 있어. 노루가 다니는 길은 갑자기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할아버지가 와갖고 노루가 다니는 길은 저는 황당했어요. 무슨 퀴즈 진행자도 아니고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몰래 카메라인가? 이러고 있는데 땡 시간 초과. 노르웨이 노르웨이 하며 웃으시는 거예요. 막 웃는 거예요. 노르웨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상황 파악도 되지 않았는데 또 문제를 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싸움 잘하는 나라는. 저는 갑자기 다급해졌어요. 왠지 맞춰야 될 것 같았어요. 승부욕이 생겼어요. 쟤는 재빨리 조심스럽게 외쳤어요. 칠레? 갑자기 할아버지가 눈빛이 날카로워지며 정답. 저도 모르게 기뻐서 화로성을 질렀어요. 아싸! 할아버지 이하로 뭐 이런 사람입니다. 자네가 퀴즈를 아주 잘 맞추는구만. 할아버지는 비장한 표정으로 마지막 문제를 냈어요. 그럼 싸움을 제일 잘하는 축구 선수는? 저는 맞추고 싶었지만 시간도 없고 축구 선수 이름을 잘 모르고 해서 그냥 모른다고 했더니 펠레 하면서 승리의 표정을 지셨어요. 한바구음을 지으시며 입안에 임플란트는 다 보이셨어요. 저는 마지막 문제를 못 맞춘 게 분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며 재빨리 할아버지께 제가 문제를 내고 막 달려갔어요. 할아버지 우리가 얼마 먹여요? 할아버지는 답을 생각하시는 모양인지 얼어 계셨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회사로 들어갔어요. 등 뒤에서 할아버지의 절규가 들리는 듯 했어요. 컬트쇼에 사연 쓸 수 있게 저에게 말을 걸어준 할아버지 감사드리고요. 사연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거 정말 구로구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좀 썰렁할 수 있지만 뭐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뭐 얼마나 더 웃겨야 돼요? 저는 쿨하니까요. 제 사연 뽑아주시고 상금이나 많이 주세요. 예? 참고로 오리가 얼면 언덕입니다. 언덕. 야, 뭐 이런 할아버지가 있냐? 재밌다. 갑자기 다가가서. 아 이게 노루가 다니는 길은? 네. 어디 행사 가서 해야 되겠다. 땡 시간 초과. 저는 30대 미혼남 S군입니다. 고등학교 때 하시던 사업을 정리하시고 전원생활 꿈꾸시던 아버지 일합니다. 어느 날 6시 네 고향이란 프로그램에서 이거 야 여기까지 재밌다. 여기까지 이거 재밌는데 나 여기까지 8만 원 주고 싶은데 6시 네 고향 6시 네 고향이란 프로그램에서 아버지는 어느 농가에서 수십 마리의 오리가 떼지어 다니는 모습을 목격하셨습니다. 아들 방송국 전화해라. 왜요? 전화해서 저 농가 위치랑 전화번호를 받아놔라. 저는 난생 처음 방송국에 전화해서 그 농가의 위치와 전화번호를 알아내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농장주와 전원생활의 노하우 및 오리의 장점과 가격 절충을 위한 대화를 나누시고 협상을 하시더니 오리 30마리를 사서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오리들이 놀 수 있는 연못을 중장비를 불러 급조하시고 미리 3일 동안 물을 받아 채워두셨죠. 연못에서 떼지어놓는 오리들의 모습을 상상하는 아버지의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태양이 산끝자락에 걸려 주변이 어둑어둑해졌을 때 갑자기 왜 서정적이야 표현이.
6시 네 고향에는 안 오리는데. 태양이 산끝자락에 걸려 주변이 어둑해졌을 때 아버지와 저는 차에서 오리들을 꺼내어 연못에 풀었어요. 꽥꽥거리면서 소란을 떨던 오리들은 마치 제 집에 온 양 무리해서 눈을 더군요. 아버지는 담배를 태우시며 흐뭇하게 오리들을 바라보셨어요. 그러던 중 사건은 시작됐습니다. 물에 들어가서 눈을 뜬 오리들이 약속이란 듯 연못 가장자리에 줄 맞춰서 해가 넘어가려고 하는 반대쪽 산자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리들은 1분가량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더니 날개를 살살, 아주 살살 펄럭이는 것이었죠. 저희 부자는 오리들이 물에서 놀고 날개를 말리는 줄 알았습니다. 점점 세차게 날개를 펄럭이던 한 녀석이 떠올랐습니다.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서른 마리 다 떠올라와서 반대쪽 산을 향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지네 집이 아니구나. 얼마나 황당할까? 다 날아가니까. 아들은 멍하니 저거 쫓아가는겨. 아버지, 네 날개 있나? 아버지, 아까 농장주 아저씨가 저거 날 수 있다고 하던겨. 그런 말 안 하던데. 이래서 그 농장은 지붕이 있었나 보다. 아버지는 집에서 담배를 연못 가운데 집어던지시며 말씀하셨어요. 집에 가자. 나중에 동물 관련 프로그램을 보니 그 오리의 이름은 머스코비라는 남미산 기러기였대요. 야, 기러기가 당연히 기러기 날아가지. 당연히. 오리가 아니었던 거죠. 기러기였던 겁니다. 아주 잘 날 수 있는 기러기요. 마음껏 날 수 있는 기러기. 아버지께서는 어두워진 길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운전하셨습니다. 아, 재밌네요. 와, 이건 진짜 실화가 아닌 이상 꾸며낼 수도 없는 얘기. 치과 간호사와 누나의 실수라는 박수환님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금니가 아파서 동네 치과에 갔습니다. 지금까지 총 3번의 진료를 받고 그날이 4번째 치료였는데요. 처음 보는 간호사분이 저를 안내하는 거였어요. 새로 왔나? 이쁘게 생겼는데? 생각하며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무리 입을 벌려도 치과 의사분은 항상 더 크게 아요, 더 크게 아 하잖아요. 저는 턱이 빠질 만큼 입을 벌리고 진료를 받았어요. 당연히 입안에 침이 한강수가 되어 입술을 타고 범람할 지경까지 이르렀고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석션, 석션. 침이나 피를 따라대는 그 치과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보 간호사가 당황했는지 다른 기기를 집었나 봐요. 의사 선생님은 짜증이 난 것 같았어요. 왠지 저 때문인 것 같았어요. 치과 문이 7시 닫는데 제가 6시 40분에 들어왔거든요. 환자 진료할 때 준비하는 순서를 아직도 모르나? 죄송합니다. 전 속으로 초보니까 너그럽게 봐주지 않은 생각이 들었지만 제 옆에서 실수를 하니까 안 그래도 무서운 치과에서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어요. 선생님은 간호사를 한참 동안 혼내더니 다시 석션! 네. 간호사는 당당하게 침 빠른 기기를 들고 저의 얼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석션이 제 콧구멍으로 들어왔어요. 아니, 제가 무슨 하마 콧구멍도 아니고 저를 당황스럽게 했던 건 참고로 저는 만성 비염입니다. 콧물 탱크죠. 석션은 무지막지한 소리로 콧물을 빨아들였어요. 환청이 들렸어요. 그런데 간호사는 실수를 깨달았는지 당황해서 콧구멍에 넣었던 석션을 다시 빼서 재빨리 입에 넣는 거예요. 진료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나중에 그 간호사는 문안까지 따라나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덕분에 15년 동안 느끼지 못한 한쪽 콧구멍이 뻥 뚫린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정가훈 씨의 사연이에요. 제목 실화입니다. 제목이 실화입니다. 네, 실화입니다. 반갑습니다. 군대 갔다 온 남자 정가훈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야, 이름이 가훈이에요? 네, 정가훈 씨. 저분도 놀림 많이 당했겠다. 지금 소개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아, 이렇게 써 있어요, 진짜. 어느 날이었어요. 제 친구 명식이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나 큰일 났어. 아, 왜? 아, 아빠 차 몰래 끌고 나갔다가 아, 박았어. 아이, 뭘 박았는데? 아씨, 엄마 차. 아, 큰일 났네요. 아, 큰일 났네요. 어우. 아, 콧물 나. 제가 볼 땐 죽었네요. 아이고. 결국
아빠 차는 공업소, 엄마 차도 공업소. 명식이는 입원했습니다. 한세인 씨입니다. 50여 명을 울고 웃긴 사연. 대박 사연이라고 썼습니다. 이게 대박이라고 쓴 게 보통이 대박이 없습니다. 이건 좀 위험한데 그런 거 앞에 쓰면. 저는 1톤 냉동 탑차로 납품일을 하는 기사입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납품일을 하던 중 날씨도 좋고 잠도 쏟아지고 해서 한적한 공원에 차를 세우고 한숨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30분쯤 잤나?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떠보니 초등학생들이 공원에서 사생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해맑은 아이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데 갑자기 뱃속에서 대박 경보가 울렸어요. 살면서 이런 급신호는 처음이었습니다. 마치 타이슨이 복부를 강타한 것 같은 그런 충격. 그리고 충격 뒤에 찾아오는 공포. 어디서 싸지? 이거 지금 장소가 만만치 않으면 굉장히 신경질 나죠. 화장실도 없고 공원 구석구석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뒤처리할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었어요. 아이들만 없었어도. 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차에서 내려 냉동칸을 열고 냉동칸에 들어가 그분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행복을 느끼고 있는데 갑자기 냉동칸 문이 끼익 열리더니 한 초등학생이 아이씨 뭐예요? 하는 게 아니었습니까? 당황했지만 남자애 한 명쯤이야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겠지 싶어서 주머니를 뒤져보니 3,000원이 있었어요. 남자애에게 1,000원을 건네주며 아저씨가 1,000원 줄 테니까 절대 말하지 말고 조용히 냉동칸 문을 좀 닫고 가주렴. 애는 쿨하게 에 알았어요 똥싸게 아저씨 하면서 문을 살포시 닫아주고 가더군요. 역시 아이는 빵 터지는 거 똥 얘기예요. 1분 뒤 냉동칸에서도 끼 열리더니 다른 남자애가 와서 아저씨 저도 1,000원만 주세요. 절대로 말 안 할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까? 아니 이놈의 자식이 그새 떠벌린 게 사실 격분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아까 그 녀석 주고 남은 2,000원을 아이에게 건네며 야 2,000원에 준 거니까 절대로 말하면 안 돼 알았지? 했습니다. 그러자 녀석은 한 손으로 코를 막고 다른 한 손으로 돈을 획채가며 내 똥 아저씨 하하하 그래 고맙다 똥성이 아저씨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다시 집중하며 쏟아내는 찰나 또 문이 끼익 열리면서 처음 왔던 녀석이 다시 와서 아이 저도 2,000원 주세요. 왜 동철이 채는 더 줘요? 하길래 저도 화가 나서 걔한테 따졌죠. 네가 동철이가 머시기한테 말했으니까 1,000원밖에 안 준 거고 아저씨 이제 돈이 없어. 꼬마는 화가 난지 갑자기 냉동칸 문을 활짝 열어버리고 도망을 쳤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여기서 들려오는 여자아이들의 비명과 울음소리. 이 와중에 몇 놈의 남자 녀석들이 킥킥대면 저를 그림으로 그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전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제발 그리지 마! 제발 그리지 마라! 그때 담임선생님이라 보이는 여선생님이 뭐야 무슨 일에 얘들아 하며 저를 향해 오셨고 비참한 제 모습을 본 선생님께서는 10초간 말없이 바라보더니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문을 잠가주셨습니다. 김은지 씨. 제가 약 7년 전 다이어트에 성공해 인생 몸무게를 찍었을 때였습니다. 그땐 제 자신감이 폭발할 때였죠. 다이어트를 성공했을 쯤 겨울이 왔어요. 그날은 몇 년 만에 한국이 춥다고 했을 때였고 저는 새로 산 하얀색 털로 된 퍼 코트를 입었죠. 그 코트는 허리까지 왔고 바지는 검은색 쫄쫄이에 14cm 힐 구두를 신었죠. 친구들하고 신나게 놀고 막차를 타러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죠. 그 버스 정류장은 분당의 모든 버스들이 나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그곳을 지나가야 하는 그 버스 정류장이었죠. 분당 시민이라면 어딘지 아는 그곳. 그래서 막차 시간 2,300명 정도 버스를 기다리는 곳이죠. 진짜 많다. 저는 팔짱을 끼고 사람들 사이에 서서 도도하게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배에서 신호가 왔어요. 하지만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콩나물 시루 수준으로 많이 서 있었죠. 아씨 냄새가 날 것 같은데 자리를 옮기자 라고 생각을 하고 버스가 오나 안 오나 보는 척하면서 최대한 도도하게 앞으로 걸어갔죠. 도로 3차선 정도 한복판에 서 있었어요. 제 뒤로는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서 있었고요. 저는 거의 무대 위에 서 있는 수준으로 멀찌감치 떨어졌죠. 여기다 여기. 그쯤이면 냄새가 나도 괜찮을 것 같아서 소리가 나지 않게
하고 힘을 뺐죠. 그런데 살짝 뒤를 돌아봤는데 1인데 돌아봤는데 제 엉덩이에서 연기가 나고 있던 거예요. 겨울이니까 입김 나오듯이 제가 낀 방귀가 날씨가 너무 추워서 김이 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떡해. 소리, 냄새 치밀하게 계산했는데 저도 눈으로 본 건 처음이에요. 저는 바로 사람들을 쳐다보니 모두가 제 엉덩이를 보고 다들 충격에 휩싸인 모습이었어요. 저는 사람들 틈에 숨고 싶었지만 자신감 충만한 이 털옷 때문에 숨지도 못하고 힐끔거리는 시선을 참다가 버스를 탈 수 있었답니다. 권오길 씨의 사연입니다. 23년 동안 시골에서 살다가 얼마 전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참고로 제 키가 168인데요. 서울 와서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 키가 어찌나 큰지. 어디 단신 동네에 살았어요? 남자는 말할 것도 없고 저보다 큰 여자가 많더라고요.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비책을 세웠습니다. 10cm 굽의 마법의 구두에 5cm에 달하는 키높이 깔창을 동시에 착용하게 됐죠. 15cm? 저도 180이 넘었어요. 높은 곳에 공기는 상쾌했어요. 자신있게 지하철을 타고 쭉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대문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탔고 저는 인파 속에서 이리저리 밀리며 간신히 균형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 서울역에 도착했는데 문이 열리고 갑자기 뒤에서 누가 저를 밀치면서 내리는 거예요. 넘어졌어요. 문제는 마법의 구두가 벗겨진 거였어요. 창피해서 잽싸게 일어났는데 허허덩 한쪽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거예요. 그도 한쪽 저 끝에 있었어요. 저는 땅에 닿지도 않는 한쪽 발을 끌면서 2m 전방에 있는 구두를 주우러 갔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새빨개 돼서 내리려고 하는데 출입문이 닫혀버렸어요. 사람들이 키득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쭈그려 앉아 구두를 신으려는데 노약자석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할아버지 왈. 어이! 자네 로봇인가? 신발이 발사되는구만. 야, 자네 무슨 로봇인가? 신발이 발사되는구만. 야, 자네 무슨 로봇인가? 신발이 발사되는구만. 세 번을 냈습니다 이거. 크크크크크크크크크. 할머니가 옆에서 왜 그래요? 사람 무한하게 해? 했지만 왜 살이잖아 사실이야. 로봇이야. 신발이 발사돼.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고 저는 다리를 절며 조용히 옆칸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귀숙 씨의 사연. 시부모님께서는 경북 옥산 시골에서 고추 농사와 사과 농사를 지으십니다. 겨울 농한기를 맞아 집으로 모셔서 11월 말 종합건강검진을 해드렸죠. 며칠 후 결과가 나왔고 많이 걱정했던 시어머님은 다행히 큰 문제가 없는데 시아버님이 뇌혈관 쪽에 조금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혈관 쪽으로 유명하다는 의사 선생님께 진료 예약을 하고 온 가족이 걱정 속에서 며칠을 기다렸죠. 의사 선생님께서 건강검진 자료를 보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당장에 그 시급하게 수술을 권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위험하지 않다는 건 또 아닙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수술을 할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얼마간 더 지켜볼지 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시아버님은 놀라셨는지 아무 말씀도 못하셨고 시어머님은 아이고 아이고 야 너 암은 아니지요. 죽는 거는 아니지요. 수술만 하면 괜찮은 게지요. 아이고 당신 없으면 나는 못 산다. 아 네 암은 아니고요. 수술하면 깨끗해집니다. 아이고 언제 우회될지도 모르고 당신 없으면 나는 못 살아 못 산다. 그냥 수술하고 이자 부자. 시어머님의 말에 시아버님은 결심이 섰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수술하고 그냥 이자 보자. 신경 쓰기가 살겠나 이거. 그렇게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아버님은 수술을 결정하셨죠. 하지만 대구에서는 알아준다는 뇌혈관 전문이라 그런지 한 달 내내 수술 일정이 모두 잡혀 있어서 겨우겨우 수술 일정을 잡을 수 있었죠. 아 그런데 다행이다 싶었던 그때 우리 시부모님들께서 소근소근 되면서 얘기를 주고받으시더니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수술이 10일이요?
12월 10일? 12월 10일? 가만 있자. 그날 안 되는데. 그날 김장을 해야 하는데. 김장 때문에 걱정되는 수술을 왜 김장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큰 행사긴 하죠, 김장이. 예, 1년 중에. 좀 전까지 울먹이며 세상이 끝난 듯 심각해하시던 시부모님께서, 그 유명하다는 전문의께서 힘들게 수술 일정을 잡아주셨는데 김장 때문에 뇌혈관 수술을 미뤄야 한다고 통보를 하신 거예요. 시아버님께서도 먹고 살려면 김치는 있어야지. 김장이 먼저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김장 먼저 생각하시는 시부모님 덕분에 웃음 참다가 큰일 날 뻔했네요. 이 이야기는 제 사촌 동생 선미 얘기입니다. 선미는 공부를 참 못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작년 여름 수능을 100일 앞두고 이모는 공부를 못하는 선미에게 가외 선생님을 구해줍니다. 번칠한 키에 깔끔한 외모. 조금이라도 선미에게 공부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기대했죠. 이모의 생각은 단순한 선미에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여 선미는 열심히 과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훈남 과외 선생님은 특이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선미가 문제를 푸는 동안 수첩에다 무언가를 열심히 적는 것이었어요. 몇 번 슬쩍 보려고 했지만 절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선미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나에게 편지를 쓰시나? 설마 나를 좋아하시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렇다고 치기에는 선생님 표정이 너무 진지했어요. 나를 위해 쪽집게 노트를 만드시는 걸까? 나를 너무 아끼신다. 이런 생각을 하며 선생님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선미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대망의 수능 날은 다가오고 선미는 기대가 더욱 커졌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만드시는 거야. 저렇게 매일 매시간마다 마시다니 100일 동안 매일같이 저게 연애 편지라면 얼마나 좋을까. 양이 너무 많으면 수능 전에 다 보기 힘들 텐데 지금쯤이면 주셔야 드시는 거 아니야? 아 아니야.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주시겠지. 난 선생님을 믿어. 하지만 수능이 열흘 앞으로 다가와도 선생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선미는 수능보다 선생님이 수첩이 더 신경 쓰이기 시작했죠. 본인의 표현을 빌자면 내용이 궁금해서 토할 것 같았대요. 그런데 수능을 3일 앞두고 사건이 터집니다. 선생님이 수첩을 책상 위에 두고 간 거예요. 선미는 고민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새빨간 선악과도 같았대요. 자물쇠가 부서진 판도라의 상자 같았죠.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프라이버시가 있을지도 모르고 선생님이 원하는 타이밍에 봐야만 효과가 있는 것인지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고민을 하던 가운데 선미는 해결책을 떠올렸습니다. 딱 한 페이지만 보자. 선미는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두 눈을 딱 감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 수첩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살려주세요. 너무나도 예상 밖의 내용에 선미는 재빨리 다음 장을 펼쳤어요. 그러자 그새는 발냄새나노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선미는 너무나도 큰 배신감에 선생님께 곧바로 수첩 놓고 가셨네요. 택배를 보내드릴 테니까 찾으러 오지 마세요.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놓고 3시간가량 밥도 안 먹고 울었다고 합니다. 선미는 현재 빠른 재수를 결심하고 고깃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신발을 안 벗어도 되는 고깃집이었으면 좋겠네요. 박아영 씨의 사연입니다. 조회수는 13건, 추천수는 달랑 1건. 박아영이에요. 전라도 광주에 사는 23살 아리따운 노숙자입니다. 친구들이 몇 년째 놀고 있다고 숙자라고 불러요. 난 분명히 박아영인데
정말 어처구니없고 당황당하고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웃음이 절로 나오는 일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 집에 가는 버스를 타는데 몸도 마음도 피곤해서 불쾌지수가 5만 정도 됐어요. 아 진짜 짜이나 짜이나네.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우리 집 가나 봐요. 다들 타려고 재빨리 움직이더군요. 어차피 앉지도 못하니까 천천히 버스에 올라탔죠. 완전 만원 버스였어요. 불쾌지수는 10만이고요. 땀냄새와 탁한 공기가 코를 찔렀어요. 뒤쪽 내리는 문 쪽에 기둥에서 간신히 버텼죠. 한참 가고 있는데 그런데 자꾸 뒤에서 누가 머리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아따 뭐여 이거. 속으로 생각했죠. 뭐여 안 그래도 타닥타닥 붙어있는 것이냐. 짜증나고 더 죽겠구만 그냥. 그런데도 자꾸 뒤에서 머리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아따 뭐예요 변태요. 너 뭐야 이거. 이거 뭣이야 이거.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저 이렇게 돌아가던 고개가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당황해서 아! 아따! 아! 아! 했죠. 알고 보니 제 뒤에 있던 아줌마가 차가 서 있는 동안 자기 머리를 묶는다는 게. 제 머리까지 같이 묶어버린 거예요. 아줌마는 머리가 되게 길었어요. 제 머리도 되게 길었거든요. 아줌마 저는 순간 삼쌍둥이가 됐어요. 아줌마는 아이고 할머니 미안해요 하면서 급하게 머리끈을 풀었고 그 사건 이후 저는 머리를 단발로 잘라버렸습니다. 와 이런 경우가 생기네요. 주말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전화번호가 제 번호랑 비슷하길래 잘못 건 전화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죠. 가족끼리 기억하기 쉽게 번호를 비슷하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이불 속 긴 휴식으로 인한 잠긴 목소리로 여보세요? 라고 했죠. 그러자 남자 초딩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전 남잔데 제가 잠긴 목소리를 엄마 목소리로 착각했나? 저는 속으로 이거 봐라 하면서 호기심에 아들? 아들? 하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 초딩은 엄마 나 수정이가 헤어지잔다. 나 너무 힘들다. 느닷없는 남자 초딩의 연애 고민에 당황했지만 못소린 저는 초딩이 부럽기도 하고 뭔가 배울 게 있나 싶어서 배울 게 있나 싶어서 물어본대. 수정이 예뻐? 어? 저번에 집에 놀러와서 엄마도 같이 봤잖아.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책에서 봤던 기억을 들려갖고 이런저런 연애 상담을 막 해줬어요. 마지막으로 통화를 그때까지 눈치를 못 채고 엄마 목소리 똑같나? 똑같나 보다. 마지막으로 통화를 끝내기 위해 인사를 하려다가 순간 목이 풀려갖고 원래 저의 목소리가 나와버렸고 남자 차들은 어? 뭐야? 하고 크게 소리 쳤어요. 저는 속으로 들켰구나 하고 있었는데 이어진 남자 총대기 한마디 어? 뭐야 진짜 누나였어? 나 엄마한테 이랬다. 엄마 바꿔. 이상희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길 지하철을 탔어요. 30분쯤 서서 가다가 마침 자리가 나길래 앉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나타난 아주머니 한 분이 가방으로 저를 밀치고 앉았어요. 전 어이가 없고 살짝 짜증이 났지만 그냥 참았죠. 10분쯤 가는데 그 아주머니 옆자리 승객이 내렸어요. 그러자 아주머니께서 빛의 속도로 의자에 손을 턱 하나 올리며 친구분을 부르는 겁니다. 여기 자리 났어 여기 얼른 와 얼른 와. 그런데 말이 끝나기 무섭게 빈자리 앞에 서서 가시던 아저씨께서 아주머니 손을 깔고 그냥 앉으셨어요. 근데 보통 손이 깔리면 그냥 빼기 마련인데 아주머니는 빼지 않으셨어요. 손을 빼지 않았어요. 여간 내기가 아니었어요. 아줌마는 말없이 아저씨를 노려보고 계셨어요. 뭔가 긴장감이 올랐어요. 일촉즉발. 그런데 잠시 후 아저씨가 갑자기 빡! 방귀를 꼈어요. 빡방귀. 아주머니 화들짝 놀라 손을 빼셨어요. 아저씨와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살짝 웃으시며 윙크를 하더니 두 눈을 감고 주무셨어요. 아저씨 덕분에 통쾌했고요. 아저씨 승. 자 오수연 씨. 저는 임산부입니다. 요즘 스포츠 문화센터에 임산부 요가를 다니고 있는데 요가를 오갈 때 센터 셔틀버스를 탑니다. 임산부 요가는 낮 시간이라서 주로 할머니들이나 아주머님들이 셔틀버스에 가득하세요.
그래서 버스 안이 늘 시끌벅적하죠. 그런데 임산부 요가가 끝나고 셔틀버스를 탔는데 같은 차에 에어로빅을 끝내신 멋쟁이 할머님들이 타셨어요. 할머니들은 서로서로가 운동을 잘하더라며 칭찬하며 웃음꽃을 피우시는데 아마 매일 에어로빅을 하시는 분들 같았죠. 이제는 한 할머니는 에어로빅을 에어로빅이라고 발음하시고 또 딱 보기에도 열정으로 보이는 한 할머니는 에어로빅에서 빅도 빼버리고 에로라고 부르시는 것이었어요. 아유 그냥 에어로빅 아주 열심히 하시네. 나는 에어로를 매일 해서 건강요. 아유, 오늘도 에어로빅 두 타임 하신겨? 아이 당연하지. 에러를 2시간은 해야 해. 숨도 할딱할딱 차고 그냥 땀도 뻘뻘 나고 그냥 에러는 1시간 하면은 나는 성에 안 차더라고. 나가 7순이 넘었어도 하루도 안 거리고 내가 에러를 매일 2시간을 아이고 진짜 대단하세요. 아주 에러빅 선수셔. 그냥 올림픽 나가겠어. 나가 대한민국에서 에러를 제일 열심히 하는 그딴 할망구지. 저는 너무 웃기지만 존경스러운 표정을 짓느라 웃음을 꾹 참았습니다. 즐거운 할머니들 대화로 태교를 하고 있네요. 자, 이미지 씨입니다. 저희 엄빠는 주말 부부세요. 때는 작년 3월 저희 집이 이사를 했을 때, 이사를 하고 나서 처음으로 집을 보신 아빠는 점심에 집에 들러 쉬시다가 저녁에 약속이 있다며 나가셨어요. 엄마는 밤 12시가 넘어도 들어오지 않는 아빠가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고 아빠는 집 근처 술집에서 친구들과 한 잔 기울이고 있었다며 곧 들어갈게! 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렇게 밤 1시가 지난 무렵 아빠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 왜 안 들어오고 전화만 해? 그게 집이 기억이 안 나! 그렇게 집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아빠는 집을 찾지 못해 택시를 타신 다음 기사 아저씨께 집 주소를 알려주고 집에 오실 수 있으셨어요. 엄마는 그런 아빠가 미웠고 아빠가 오셔도 방에서 안 나와보셨죠. 엄마는 토라돼서 아빠가 들어와 풀어주길 기다렸지만 집에 오신 아빠는 왜인지 거실에서 꼼짝 않고 한참을 서 계셨어요. 그렇게 한참을 서 계시다가 허공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아, 안방이 어딘지 모르겠다. 안방이 어디냐. 아빠가 어딘지 모르겠어. 이거를 반복하셨고 그러다 지쳐서 결국 안방을 찾지 못하고 거실에서 주무셨어요. 새댁입니다. 이 김치가 떨어져서 시댁에 갔어요. 시아버지는 경로당으로 고스톱 치러 가셨고요. 시어머니와 신랑 셋이 앉아 앨범을 보며 호호하하하 웃는데 너무나도 뜬금없이 신랑이 낯선 여자와 어깨동무하고 찍은 사진이 있는 거예요. 부들부들부들 누가 봐도 커플이라는 걸 알 수 있게 위 아래 커플룩으로 맞춰 입기까지 파르르 파르르 파르르. 10년 전에 유행했던 핑크색 카라티와 베이지색 면바지 색깔까지 맞춰 입었어요. 시어머니와 신랑은 동시에 동공지진을 했고 어떡하지? 제가 싸늘하게 이게 뭐야? 라고 하자 그 순간 우리 시어머니 갑자기 국어책 읽듯이 먼 친척이네. 그때 다 같이 옷을 맞춰 입었던 적이 있었지. 그러자 신랑은 또 어머니 말씀 끝나기가 무섭게 벌떡 일어나 좋아. 이 사진 마음에 안 들어. 에이. 그리고 소리 지르면서 사진을 갈기갈기 막 찢어갖고 친척 사진을 왜 찢어 쓰레기통에 버리며 사건은 종료됐죠. 시어머니 말도 안 되는 아들 방어와 남편의 과격한 반응 덕분에 한 가정의 평안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저는 평생을 가도 그 먼 친척을 못 만나겠죠. 봄이 되면 먼 친척들 사돈의 팔촌까지 모여서 옷 맞춰 입고 소풍이라도 가야 되겠어요. 손명이시지? 얼마 전 회사에서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82세 우리 할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딸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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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몇 번 더 해줄게. 명이냐? 명이야? 아, 네 할머니, 저 좀 바쁜데 왜 전화하셨어요? 이 저녁에 집에 올 때 그냥 김밥 파는 것 하나만 사다 줘라.
저는 일이 한참 바빠서 네 하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죠. 회사에서 야근 후 저녁을 먹고 퇴근하면서 할머니께서 부탁하신 김밥이 생각나 쇼핑센터에 있는 김밥집에 들렀어요. 할머니께서 좋아하실 만한 김밥을 종이별로 사가지고 집으로 달려왔죠.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예, 그래요. 고생이었어. 아, 우리 손녀딸 그냥. 할머니, 여기 아까 전화로 사오라는 거 사왔어요. 하면서 까만 봉지를 드렸죠. 아이고, 이게 뭐를 이렇게 많이 사왔대? 할머니, 드시라고 종류별로 김밥 많이 사왔어요. 김밥 드시고 싶으셨구나, 우리 할머니. 이러면서 애교를 피우고 있는데 할머니께서 뭔 소리래요? 넌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라고 자빠졌어. 김밥이 아니라 귀밥 파는 거, 귀밥 파는 거. 귀밥 파는 거를 사오랬더니 귀가 간질간질해 그래가지고 그냥 올 때 사오라 그랬더니 그냥 귓구멍이 막힌 거야. 너는 젊은 애가 뭐야 그냥. 그렇습니다. 할머니께서 귀밥 파는 거 한 개 사와라 하신 건데 저는 바빠서 김밥 파는 거 한 개 사와라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제가 사온 김밥과 할머니의 잔소리를 혼자서 폭풍 흡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러, 에러, 에러.